싸울 때는 힘들었다가 좋았던 거는 엄마랑 가게 아침에 와가지고 삼시세끼를 어머니가 다 해주시잖아요. 그게 난 너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3년 내내 엄마가 좀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. 행복이야. 네. 정말. 제가 이제 집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아버지랑 딱 두 번 울었거든요. 첫 번째가 아버지가 이제 낚시터 사업하다가 그때도 아버지가 빚을 내셔가지고 이자 갚느냐고 계속 저희가 2년마다 이제 이사를 계속 다녔어요. 전세를 살다 보니까. 그렇지. 근데 갈 때마다 점점 집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. 너무 그때 슬픈 거예요. 그래서 이사 간 날 제가 막 너무 서글퍼가지고 왜 우리는 점점 이렇게 계속 힘들어지냐 하면서 막 울었는데 부모님도 이제 미안해하셔서 같이 울었었어요. 그래서 꼭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진짜 빨리 어른이 돼서 우리 집을 꼭 사야지 이렇게 꿈을 꿨었어요. 근데 요번에 자가가 생기면서 이사 간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딱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머니랑 저랑 이제 되게 행복의 눈물이 나더라고요. 뜨거운 눈물. 그렇게 딱 두 번 집밥 먹으면서 눈물이 났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앙드레 말로라고 있습니다. 앙드레 말로. 네. 꿈을 꾸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참 좋아하는 얘기거든요. 이야, 참 그 꿈이라는 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성훈이 형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한테 또 한번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는. 아유, 하여튼 효자다. 근데 이제 잘 됐잖아, 어쨌든. 좋다고 뭐 말씀을 하셔,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편인가, 부모님? 이제 한 20년 동안 뵀던 것 중에 가장 행복해 하시고 뿌듯해 하세요. 네. 그때 좀 막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생각을 좀 하면서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일단 오늘 또 오랜만에 싸봤죠. 와. 지금 주문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. 야, 지금 거의 노트가 벌써 노트가 한 장이 꽉 차있네. 거의 차고 있어요. 야, 이거 잠깐만. 선율까지 나왔어요. 멜로디가 나온 거야? 네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가 안성훈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목은 집밥이에요. 집밥. 왜냐하면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훈아 선생님의 홍시가 있는데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그 노래는 약간 위트 있지만 되게 애틋해요, 마음에. 맞아요. 그것처럼 이 집밥도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좀 완성해보면 어떨까. 좋습니다. 약간 주문이 있습니다. 주문. 이제 가사는 또 감동적이고 뭐 슬픈 가사가 있어도 좀 경쾌했으면 좋겠다. 멜로디는 경쾌하게. 멜로디가. 저희가 주문 즉시 만들어드립니다. 주문 즉시 만들어드립니다. 저기 미안한데. 미안한데. 저기 미안한데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얘기를 좀 하고 맞추던가. 둘만 머리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. 지금 소름이 확 끼쳤어요.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이상해. 왜 이상해 얘네. 주문 즉시 만들어드립니다. 이거를 그냥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아니 이거 사전에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.